예, 오늘도 이제 비주얼 쪽 관련된 이제 지망하시는 분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우선은 좀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다마고치 리턴즈에 참여하게 된 A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 이렇게 무스펙 취준생 합격 프로젝트 취업 다마고치 리턴즈에 신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출연을 결심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큰 결심, 제가 볼땐큰 결심으로 이렇게 좀 하시게 되었는데, 우선은 좀 이렇게 나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뭐 계기 같은 거 있으십니까?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력서 첨삭을 받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출연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네. 너무나도 감사하게 출연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던 것 아, 같습니다. 뭔가 준비하셨던 입사 지원서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뭔가의 뭐 저와 상담 뭐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출연의 동기가 네. 됐다. 우선 A님은 이제 완전 신입이신 분은 아니세요. 지금 이제 사회생활 경험을 꽤 이제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선 패션 문화 디자인과 전공을 하셨고, 현재는 이제 패션 홍보대 행사에 이제 조금 2년 정도 넘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재직 중이시고, 하시는 일이 패션 브랜드를 홍보하고 셀럽 협찬 관련 업무들을 담당하시는, 저희가 좀 직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광고대 행사의 A 직무 같은 일을 좀 하고 계신 걸로 확인됩니다. 근데 그 전에 스타일리스트 분 밑에서 관련된 이제 스타일리스트 이제 어시스턴트 일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 김우진님, 백청강님, 뭐 이제 공연 방송국 이벤트 팝업스토어 기획 디자인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셨던 이제 이력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리고 갓세븐 이제 진영님과 에이플릿 스타일리스트 경력까지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엔터 쪽에서 워낙에 요즘 비주얼 디렉팅, 뭐 이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프로덕션 코디네이터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패션 쪽에 계신 분들이 K-POP 쪽으로 옮겨오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를 제가 좀 포착을 해서, 그럼 나는 패션 쪽에서 일했는데 K-POP 쪽으로 직무 전환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업계 전환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이제 업계를 바꾸다 보니까 이후에 내가 패션 쪽에서 K-POP 업계로 오고 싶어 하는지는 글로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들로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고, 지금 가지 않으면 절대 못 가니까 약간 좀 달에 최초로 착륙한 지구인이 발자국을 남기는 듯한 약간 그런 내용들로 소제목을 좀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 쪽으로 본인이 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의 경험을 살려 패션 PR 에이전시를 간 거. 저는 이게 제일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이직을 하셨어요? 제가 스타일리스트 했었던 좀 경력이 아깝기도 하고, 그 경력을 살려서 더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할수 있는 직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스타일리스트랑 가장 밀접하게 일하는 패션 PR 에이전시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 스타일리스트 경력을 조금 좋게 봐주셔서 지금까지 패션 PR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PR 에이전시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방법, 뭐 어찌 보면 요 이게 광고주를 주님 부르듯이 네. 어쨌거나 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업무하는 방법들을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터닝 포인트 같거든요. 단순한 패션뿐만 아니라 음악과 음악에 맞는 비주얼 전체적인 부분을 기획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도전하게 되었다. 근데 저는 이게 K-POP 아티스트 팬으로 활동한 경험, 그리고 팬들의 니즈나 피드백을 빠르게 확인하는 부분들, 어쨌거나 본인이 능동적인 K-POP 콘텐츠의 소비자였다. 라는 게또 이제 중요한 계기 같네요. 근데 또 이런 쪽에 딥하게 요 업계를 또 아시게 되셨고,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센 일들을 하셨는데, K-POP 아티스트 팬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있는 분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업으로 삼으면 내 취미와 그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침해되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내가 진짜 있던 정도 떨어지는, 쉽게 말하면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이제 팬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아, 근데 이 셀럽의 경우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뭐, 다른 아티스트의 노래를 듣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이런 노래를 활용해서 이런 컨셉으로 진행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상상을 혼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업으로 이어져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겁이 없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성격이다. 저는 성격의 장단점 같은 표현 쓸때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JYP가 성격의 장단점을 자소서에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겁이 없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않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하는 걸 당당하게 생각한다. 요거는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어디를 쓰시더라도 꼭 무조건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간 쫄지 않고 당당한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는데 렌터사 안에서 예를 들면 뭐 기획안을 뭐 만들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윗사람한테 꾸지람 듣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피드백 들었을 때 뭐 저는 이 렌터사에 있는 분들한테 진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쫄아가지고 막 약간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네.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옆에서 괜찮아 뭐 다음 거 좀 잘 하면 되지 뭐 했는데 그런 말을 아무리 해도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그러다가 혼자 약간 거의 자학 비슷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만두겠습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런 성격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거 봐주고 계시는 엔터 현직에 계신 분들, 요 얘기 나오시는 A님은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근거로 얘기를 하실 때 스타일리스트로 일할 때 준비한 의상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받은 본인께서 쓰신 워딩입니다. 고쳐야 할 부분 질문하고 피드백 수용해서 매일 새로운 의상 준비 확인 그리고 나서 만족한 결과물을 얻어냈다. 그거를 쫄지 않고 본인이 뭔가 얘기하고 이제 하면서 잘 극복하셨던 경험들을 잘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뭔가 절대 쫄지 않고 이제 내가 뭐 다 돌파할 이제 뭐 자신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계획성 부족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이제 계획 세우는 것도 좋지만 빠르게 쳐내야 될 일부터 먼저 찾아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완성도가 낮은 적을 내는 결과물들이 일부 있었다. 그래서 커피 브랜드 G7 여기 그 베트남 그 달짝지근한 커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랑도 뭔가를 하셨군요. 이게 베트남 가시면 많이 사오시는 그 커피죠. 그래서 캐릭터 콜라보 지식 관련된 거 광고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기획안을 제시했다가 지인들의 조언을 통해서 수정을 해서 캐릭터와 브랜드가 어우러지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야, 이거 참 글로 쓰려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네.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장점에서 관련된 성격들이 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잘 이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려는 성격들 어쨌거나 이제 의상, 뭐 비주얼 이런 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열로 우리가 딱딱 구분하는 건 아닌데 예체능 계열 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글로 되게 솔직하게 쓰기가 어려운 편인데 성격 자체도 조금 솔직하신가 봐요. 저는 주변에서도 그렇고 솔직하다는 얘기를 조금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표정을 조금 못 숨기는 성격이라. 아, 그러세요. 네, 표정이 드러날 바엔 아, 이제 제 의견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라. 아, 솔직하시다. 네. 그럼 뭔가 친구들이 만약에 뭐 연애 상담할 때 뭐 헤어져 이런 거 막 그냥 칼같이 얘기하시는 그런 타입. 네, 그리고 제가 MBTI가 네. 완전 T여가지고 아, 누군가 고민을 얘기하거나 했을 때 조금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 맞아요. 그래도 조금씩 그런 심정적 공감도 해주시면서 이게 또 나중에 팀장 되시면 진짜 극강 T면 또 위험한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심정적인 이모셔널 터치도 잘 해주시면서 보완점으로 써주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문성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제 자소서 쓰신 게 있는데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로 일하면서 이제 갓세븐 진영님이 이제 라이브 영상 의상 담당했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서 부족한 부분들 어떤 것들을 했는지 적어주셨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글 쓰는 거? 제가 생각하는 일해왔던 과정을 이제 글로 풀어 쓰는 게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예, 그게 시각적인 일을 한 건데 네. 그걸 글로 어떻게든 설명하는 게 절대 100%가 안 되다 보니까 전데 이제 계속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지금 업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했다는 진짜 간단하게 쓰시고요. 근데 요거를 했을 때 어려운 점, 커뮤니케이션으로 풀어나갔던 점 같은 거는 글로 쓰기가 적합하잖아요. 네. 글로 쓰기 적합하고 자기소개서로 풀어내기에 좋은 것들을 글로 부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육하원칙으로 이런 일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도로만 간단하게 쓰시고 특히 여기에서 뭔가 세심한 부분들 보완했던 내용들 같은 것들 기재해 주신 건 기본적으로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아티스트 컨셉과 의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기획한 대로 촬영 진행했던 거 같이 잘 적어주신 것 같은데 이걸 어떤 부분으로 좀 표현해서 해주면 좋을지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다. 글로 부각했을 때 좋은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글로 많이 쓰시고, 아, 이거는 글로 쓰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싶은 거는 최대한 간단하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쓰고 그걸 글로 쓰려고 끙끙대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좀 이해되시죠? 이게 네. 뭐냐면은 이제 필드에서 좀 뛰었다 보니까 약간 내 인상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 너무 힘들어. 이게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흘러나가는데 그거를 글로 표현해내는 것들을 그 현장이나 상황에 있었던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흔히 말하는 힘들었던 거 어쨌거나 녹여내고 싶으면은 약간 필이 오잖아요. 그 순간 감정의 필을 차라리 글로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고 잘 풀어나갔고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요게 바로 나와도 돼요. 요걸 같은 경우는 상황이나 뭐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왠지 내 걸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읽는 사람이 공감을 잘 못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차라리 요 부분 있죠. 지금 라이브 촬영 의상과 현장 담당하면서 개선해야 될 거, 느낀 거 그걸 그냥 바로 얘기해 주셔도 알아듣는다. 아,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꼼꼼함과 유연성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면접에 가게 되면 이런 질문 받으실 것 같기도 해요. 아까 계획성보다는 그래도 우선순위 정해서 빠르게 뭔가 빨리 쳐낼 일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꼼꼼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챌린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혹시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당장 해야 되는 일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정도까지는 꼼꼼히 체크를 하고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꼼꼼함을 제가 기입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계획성을 짜는 것 자체가 꼼꼼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계획성보다는 우선순위를 빠르게 절해서 실행력을 좀 가지고 있지만 그 태스크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처리해 나가는 방식에서의 꼼꼼함과 철두철미함은 있다. 네.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유연성이 또 있네요. 특히 AE 하시려면 진짜 유연해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뭔가 절대적으로 이런 게 오라 같은 것들을 하나씩 버리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광고대행사나 홍보대행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자기소개서 이제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현장에 대해 이런 것들은 이제 텍스트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직무 역량적인 부분 쪽으로 뭔가 강조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로 만족한 결과물을 얻어내어서 꼼꼼함과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는 내용들로 예, 자기소개서를 좀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꾸준한 이건 좀 학생 때 경험들 이제 네. 해서 적어주셨는데 여기까지 보시면 저도 이제 이력서나 내용 보면서 좀 느꼈던 건데 지금 시청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은 아니 이분은 도대체 경험을 어디까지 한 거야? 같은 느낌 드실 것 같아요. 저만 드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오히려 저는 나중에 쓸 때 자소서 너무 길면 안 되거든요. 네. 또 특히나 경력직으로 가셔야 되니까 약간 인사이트나 내공이 있는 사람을 내가 했던 거 다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질문 자기소개서에 약간 쓸 항목들을 정하시고 요거 정도만 보여줘도 되겠다라고 좀 취사선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여기까지 나오면 좀 너무 많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앞에 경험이나 경력을 조금 더 뭐 선택을 좀 하신 다음에 내가 전공도 할 때부터 요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그럼 이런 비주얼 디렉터 직무도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셨던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 계기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워낙 아이돌 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네, SM 특히? 네, 네 특히 네, SM에 네, 관심이 많았어서 네. 특히 SM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컨셉추얼한 아티스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앨범이랑 아티스트들 노래도 듣고 뮤직비디오도 보고 하면서 과연 이쪽은 어떤 사람이 일을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비주얼 기획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지원 동기 같은 것들 적을 때 그것도 좋겠네요. 고등학교 몇 학년 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그럼 취업 준비할 때도 원래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셨었던 거예요, 원래는? 네, 스타일리스트로 준비 같이 하면서 엔터도 같이 준비를 조금은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지나서 지금은 약간 이제 비주얼 디렉터나 기획 제작 이런 쪽으로까지 쭉 오신 건데 네.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으로 하면 한 십몇 년인 거죠? 흔들리지 않았던 나의 목표였다 같은 내용으로 뭔가 자소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한 직무 한 분야 이렇게 10년 파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까지의 뭔가 해왔던 경험들이나 내용은 이 회사 이 직무를 하기 위함이었어. 10년의 기다림.
같은 건 넣어야 되겠네요. 뭐 예를 들면 하나 뭔가 우리 가져나가는 과정 안에서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니까 그런 내용들도 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심 트렌드 파악 이런 내용들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 파악을 역량으로 강점으로 쓰는 게 조금 거만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너 나랑 트렌드 퀴즈 하면은 다 맞출 수 있어? 같은 느낌 하면은 그 누구도 나는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소서에 기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패션 쪽에 있었는데 왜 K-POP 쪽에 오려고 하는지 지금 회사 생활하면서 되게 빡세고 힘든데 이런 부분들의 전환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같은 걸 마지막에 좀 글에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긴장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좀 소감 어떠십니까? 오늘 출연 소감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정말 긴장 많이 했었는데 네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나 제가 네.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고 너무 속 편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아,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네. 그걸 토대로 꼭 수정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잘 수정해보시고 오히려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막 바꿔서 오시는 것보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경험 중에 요거와 요거를 골랐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다 정도만 보내주셔도 충분히 되실 거예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직자신데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